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 큐슈 후쿠오카 남쪽의 다자유 지역에서 보이는 여러 역사 유적지들을 찾아보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연관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본 어디를 가더라도 고대 한국과 연관된 많은 유물 유적들을 볼수 있고, 그곳에는 연관된 이야기들도 많이 남기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연관된 역사를 미리 알고 찾게 되면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내용들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큐슈 후쿠오카 남쪽의 큐슈의 자연 보도, 역사 산책 도에는 미즈키 유적, 오노선성 유적, 치쿠젠 고쿠부지 유적, 간제 온지, 다자유 정청 유적, 다자유 덴만구 등으로 이어지는 곳에 고대 한과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미즈키 유적, 오노산성 유적은 백제 멸망 후 일본은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에 대비하여 다자이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후쿠오카 평야와 츄키지 평야에 걸쳐서 가장 좁은 장소에 토성을 쌓고 오노산에 성벽을 쌓은 유적으로, 미즈키와 오노산성은 한강변의 풍납토성이나 공주, 공산성 등 백제성 축조에 주로 사용되었던 판축 기법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성 백제박물관의 로비에 크게 전시하고 있는 풍납토성의 성벽 단면을 일부 떼어내 이를 전시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듯이, 오노산성도 8km에 이르는 성벽 중 많은 구간을 이런 모습으로 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지역이 한곳 보입니다. 미즈키 유적, 수성 유적 앞쪽에 시라기 바루라는 역과 마을이 있습니다. 시라기는 일본어로 신라를 말하는데, 이곳에 신라 벌판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입니다. 백제와 연관된 유적이 남아있는 지역 인근에 신라 벌판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지역의 중심 유적지인 다자유 정청 유적을 찾아봅니다. 후쿠오카 시내에서 남쪽 내륙 쪽으로 가다 보면 오노산성이 있는 사왕사산 뒤쪽에 있는 다자이우시 중심부에 넓게 펼쳐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 왜군이 백종광 전투에서 신라 당연합군에 패한 후 미즈키 수성을 쌓은 지역 인근에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지방 관청이 있었던 지역으로, 일본의 아스카, 나라, 교토 시대에 큐슈 지방의 지배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반도와의 외교 창구로서의 역할도 했던 다자유 정청이 위치하고 있던 유적지입니다. 또 이곳 인근 건물 유적에서 신라의 도기, 사파리, 당나라의 청자와 백자, 일본의 나라 삼체 도자 등이 나왔는데, 출토품들은 고대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고급품이고, 각국의 여러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봐서 외국 사절들이 묵었던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즈키 유적에서 다자이후 정청 유적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고쿠부지가 있는데, 이곳에 치쿠젠 고쿠부지 유적과 치쿠젠 고쿠부 니지 유적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라 시대에 대불로 유명한 도다이지를 설립하고 불교와 깊은 관계가 많은 쇼무천왕 때 국가 평안을 위해 전국에 건립한 고구부 사원 중에 하나로 741년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쇼무천왕의 황후 고묘황후는 집에 가라후루, 가라 욕실을 두고 빈민 구제 활동으로도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는 것을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학문의 신으로 수많은 일본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스가하루 미치자네를 제 신으로 하는 다자이우 덴망고 신사를 찾아봅니다. 스가하루 미치자네는 교토에서 우대신까지 높은 직위에 오르는 등 많은 일을 하였으나 음모에 휘말려 이곳으로 저천되었고 이곳에 온지 2년 만인 903년에 59세로 사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학문의 신으로 모셔집니다. 스가하루 미치자네의 조상을 추적하면 고대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일본 최고신 아마테라스와 동생 스사노의 백악관에 태어난 신 중에 아메노호 히노 미코토가 있는데 하지무라지의 조상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스사노는 아마테라스와의 갈등으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신라국 소시모리로 내려와 다시 배를 타고 일본 이즈모로 넘어가 나라를 세우고 그의 후손이 지금 철왕가의 조상인 천손에게 국토를 양도하는 기록도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씨는 아메노호 히노 미코토의 14대손이 일본의 씨름인 스모의 조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노미노스쿠네인데 이 인물이 고대부터 내려오던 장례 방법으로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제 대신에 흙으로 만든 사람과 동물 등의 모형인 한의화를 넣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하지 시성을 하사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781년에 하지 씨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명과 연관지어 성을 스가와라로 개명하고 이후 3대 후에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가 출생하는 계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자이우 정청 유적지에서 다자이우 덴망구로 가는 도로 옆에 있는 간제온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절은 속일본기의 삼국통일전쟁 시 망해가는 백제 구원을 위해 큐슈까지 직접 와서 지지하다 사망한 사이메이 차량을 추도하기 위해 아들인 덴지 차량의 발언에 의해서 건립되어 746년에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고대 한국과 관련 있는 오래된 절이라 더 관심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에는 앞에서 언급한 백제 구원군 파견과 연관된 이야기 이외에도 고대 한국과 직접 연관된 흥미로운 내용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돌로 된큰 맷돌이 경내에 전시되고 있는데 일본 서기 스기코차량 610년에 고구려로부터 온 승려 담징이 처음으로 맷돌을 돌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맷돌이 그 기록에 나오는 맷돌 실물이라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흥미롭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는 고려시대 말기 학자이면서 충신인 포은 정봉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외구가 극성이던 고려 말 이곳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 절에 묵으면서 지은 두 편의 시 유관음사 관음사에서 제유시사 다시 이전에서를 남겨놓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절입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연관된 역사를 알고 일본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적을 접하게 되면 더 깊이 있는 역사를 알게 되는데 큐슈 후쿠오카 남쪽의 역사 산책로에 보이는 유적들에서 한국 역사 연관 이야기가 다양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에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